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우입니다. 자, 오늘 미국 IRA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최근에 2차전지 소재 기업들로 엄청난 수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뭐 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좀더 상세하게 이 IRA 법안이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좀더 숨겨져 있는 종목군들 또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지금 현재 정부 대응에 대한 방안인데요. 일단 미국 IRA 세액 공제에 대한 대응, 민간 해결책 찾는다라는 뭐 타이틀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산업부 그리고 산업부에서 단기 또는 이제 중장기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자, 전기차, 배터리 등 8개 기업이 참석을 했고, 그리고 법 개정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과 태양광, 풍력, 원자력 업계의 현지 설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뭐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IRA 법안은 요 내용이었죠. 우리가 이제 전기차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제 부각되면서 이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배터리 부품에 대한 소재나 부품이나 또는 광물에 대한 부분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이슈로 상당 부분 2차전지 소재와 광물 관련된 기업들이 큰 폭의 상승에 기록을 했습니다. 뭐 최근에 말씀드렸던 기업들, 월크론 한택이나 뭐 대부 마그네틱, 뭐 금량, 또 미래나노테, 뭐 태경 BK까지 최근 들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포스코 엠텍도 그렇고요. 포스코그룹도 현재 바뀌고 있는 과정들이죠. 자,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IRA 법안에 대해서 전체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전기차 부분에 대한 법안에 대한 세부안인 거죠. 세부안. 2023년부터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세부안에 한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자, 우리가 왜 2차전지 기업들이 많이 올랐는지를 한번 같이 봐야 될것 같아요. 자, 배터리에 대한 부품과 소재에 대한 부분에서, 자,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등 북미 역내에서 생산 및 조립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북미 역내에 있는 기업들로, 북미 역내에 있는 기업들이나 또는 북미 역내에서 생산 및 제조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 부분으로 2023년도에 50%까지 맞춰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지금 현재는 우리가 소재 관련된 부분에서 80%, 70%, 80% 나오는 것을 무조건 줄여 가지고 50%까지는 맞춰야지만 여기에 대한 혜택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광물은 조금 더 완화된 요건인데요. 미국과 FDA 체결 국가, 그러니까 미국을 포함한 미국에 대한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또는 가공했던 부분에 대해서 요건을 충족해서 40%.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 부품과 소재에 대한 부분은 50%였고, 요거는 40%죠. 그러면 우리 양극재 최종적으로 나올 수 있는 뭐 NCMA, 뭐 양극재나 또는 NCA 양극재나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많이 붙습니다. 그 양극재에 대한 부분에서는 최종 소재에 대해서 50%를 맞춰야 되고, 대신에 그걸 구성하는 리튬이나 망간이나 또는 뭐 코발트라든지 또뭐 알루미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40%까지만 맞춰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따른 관련주들도 여전히 저는 강세를 보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12월 달까지는 계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많이들 물으시는 내용 중에 한 개가 2차전지 대표님 지금이라도 사도 될까요? 아, 제가 그때 말씀하실 때는 조금은 걱정돼서 못 샀어요. 자, 저는 괜찮다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2차전지 소재 관련된 기업들, 광물 관련된 기업들 여전히 지켜보자. 충분히 좀더 관심을 가지셔야지만 지금의 시장에 대한 상승에서 이 기업들이 주도 패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이 IRA 법안이 이게 다가 아닙니다. 뒤에 숨겨진 내용은 훨씬 더 많은데요. 자, 원본을 보시면 IRA 법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얘기하는 IRA 법안이 어떤 내용들인지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야지만 또 관련된 수혜주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이 재정 적자를 감축해야 된다.
적자가 많기 때문에 이제 적자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적자를 줄일 것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나왔던 타이틀이 법인세를 개혁하겠다. 한마디로 법인세를 늘리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했던 거였어요. IRA 법안. 근데 이건 우리가 크게 상관은 없겠죠. 자, 두 번째 나오는 게 처방약. 처방약에 대한 가격 책정 개혁을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노인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노인들이 약을 못 받고 있어. 그 약을 못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부에서 이 노인들이 약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자, 돈을 지원해 주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방에 대한 부분 자체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처방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면서 국내 제네릭 기업들이라든지 또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일부 움직임에 대한 수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부분까지는 시장에서 가지는 않았어요. 왜? 아직까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우리나라 내에서 상당히 지금 힘든 과정들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이것은 미국 IRA 법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우리나라 제약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일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반드시 생길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 처방에 대한 부분 자체가 증가를 하게 된다는 거고,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우리의 조제 자동화 관련된 기업이 있습니다. 자, 이런 기업들도 주가에 대한 변화는 충분히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 처방에 대한 기준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이런 조제 자동화는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 좀 더 확장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고 밑에 보면 이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얘기인데요. 에너지 안보 내에서 이제 청정 원료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정 자동차, 여기 나온 이 청정 자동차, 청정 에너지 제조 및 에너지 안보에 대한 투자, 이 부분이 우리가 앞서 봤던 전기차 관련된 세부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여기에서도 얘기하는 이런 에너지 안보에 대한 부분, 어떤 부분도 포함되느냐, 결국 청정 에너지도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미국이 얘기하는 이 청정 에너지라는 것은 앞서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수소라든지 또는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또는 풍력에 대한 얘기까지도 함께 나오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죠.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얘기까지도 함께 나오고 있다고 봐야 돼요. 자, 여기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를 봐야 되는데, 대신에 이런 신재생 에너지 안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 순서, 그래 어떤 것이 더욱더 중하고 어떤 것이 좀 더 경한지를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자,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서도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에 대한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소라는 것은 아직도 우리나라와 일본이 전 세계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소가 1번, 2번은 태양광, 3번은 풍력, 이런 식으로 볼 필요가 있다. 뭐 2번, 3번 비슷할 것 같고요. 일단 1번이 가장 우리가 메리트를 볼 수 있는 산업이다. 그게 바로 수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보면 뭐 농업, 영양, 그 임업 분야 이런 것들은 우리와 크게 상관이 없다, 그죠? 그리고 은행, 주택, 도시 문제도 그렇고요. 통상, 과학, 교통도 우리랑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 자, 환경 공공 사업에 대한 뭐 탄소 배출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미국이 이렇게 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에도 이만큼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저감 장치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된 부분들이 추후에 이슈화가 될 수도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체크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크게 여러 가지 키워드를 좀 볼 수 있는데, 여기 에너지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또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 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한 연장선상 좀 더 세부적인 안건이라 좀 보실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다 우리가 한번 종합해서 보면 우선 이 청정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청정 에너지, 이제 수소. 자, 수소, 태양광, 풍력에 대한 얘기들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그리고 자동화에 대한 부분인데, 자, 자동화는 왜 갑자기 키워드가 나왔을까? 앞에서 볼 때는 없었는데, 자, 결국 미국 역내에서 제조 및 생산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 역내에서 제조 및 생산을 하려면 미국 내 인프라 투자 확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인건비가 상당히 비싼 나라입니다.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럼 대부분의 공정 자체를 자동화라든지 스마트 팩토리화 시킬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럼 그에 따른 자동화 장비 관련주라든지 또는 그에 따른 우리가 로봇 관련주들 또는 이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업들이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상당히 보일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봤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우리가 탄소에 대한 탄소 배출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그 이제 탄소 배출권이나 또는 이제 저감 장치, 탄소 저감 장치 관련해서 이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서 마지막에 봤던 것이 우리가 지금 제조 자동화에 대한 부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동화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미국엔 인건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면 국내 기업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투자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캐파 증설도 이루어지겠죠.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런 자동화 관련된 이슈가 상당 부분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국내 이런 자동화 관련된 로봇 관련주들을 다시 한번 더 꼭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청정에너지 안에서도 이 수소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보면 수소에 대한 기술력도 상당 부분 올라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수소차는 수소 전기차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 수소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부분에서 현대 기아차가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품 업체들도 함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종목도 우리가 꼭 참고해서 함께 보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